그 뭐 다시 나빠질 텐데요. 정말 뺨따구로도 한 대 치고 싶더라고. 증상이 치료가 안 돼서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게 그 어떤 조건에서든지 환자가 편안하게 해주자. 긴 세월을 살아야 하는데 불치병이니까 놔두자. 뭐 손대봐야 좀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질 거야. 아니 어떤 재활의학과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 뭐 다시 나빠질 텐데요. 정말 뺨따구로도 한 대 치고 싶더라고. 잠깐이라도 좋아질 수만 있다면 좋아지도록 해줘야지. 그게 의사지. 제가 그 책에도 예시를 하나 했죠. 뭐 대학 교수 자식 부인이 애초부터 포기해버리고 놔뒀더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는 분이 한 3년 후에 돌아가셨다. 여러분들 파킨슨 환자는 원인을 몰라 불치병이지 증상이 치료가 안 돼서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실제 개인운동이나 재활운동은 재활치료는 말기보다는 초기 중기에 더 필요하고 더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말기에는 이제 나이가 80 넘고 90 뭐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요. 이게 제가 재활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한 목뼈 경추 변형이 있었어요. 사람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런데 수술을 제가 이런 환자를 봤으면 당장 수술하자고 그랬을 텐데 저한테 생긴 일이나 일을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던 중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물리치료라도 해보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교과서에도 목에 변형이 왔을 때 물리치료를 해보고 안 좋아지면 수술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더라도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예요. 재활의학과 교수님도 동의했고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람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교회를 가면 인사를 잘 못했어요. 이래가고. 근데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죠. 물리치료만으로 좋아졌어요. 이거는 제가 척추학회 때 내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했더니 다들 와서 깜짝 놀라요. 너 같으면 이거 수술했겠니 안 했겠니? 자기는 했을 거라고. 그러면 물리치료를 고려해 본 적이 있냐? 없대. 다 똑같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도 허니문이 끝나고 몇 년 사이에 있던 일인데 계속 사례가 들리는 거예요. 물을 먹어도 그러고 음식을 먹어도 그러고 계속 기침이 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열화장애구나 그렇게 알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에 연하장애 학회라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연하장애를 연구하는 학회가 있어? 그러면 이것도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내가 재활의학과 선생을 찾아가서 내가 연하장애가 있는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냐. 재활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검사를 했더니 이제 음식에다가 음식을 각가지 종류 음식을 뭐 마른 음식, 물, 죽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해서 조영제를 넣고 먹었더니 물을 마시는데 첫 모금은 넘어가는데 둘째 모금 마실 때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화장애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여기 전기 자극 치료, 구강 내에 있는 작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지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완전히 치료돼 갖고 음식을 먹어도 살이 들리는 일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있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데서 확실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파킨슨은 치료가 안 됐지만 이 정도로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잔잔한 것들을 눌러놓으니까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변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킨슨 진단된 후에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PT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매번 했어요. 근데 주로 뭐를 했냐면 유산소 운동하고 상체 근육, 하체 근육 돌아가면서. 그건 절대 파킨슨하고 관계없는 치료였는데 제가 허니문 기간이 길어졌던 거는 물론 약의 부작용도 없었기 때문이지만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이 몇 번 강조돼도 아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한 거는 유산소 운동은 사이클링, 자전거, 스테퍼라고 해서 스테퍼, 발을 딛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테퍼를 했고 이제 증상에 맞춰서 하는 거는 목은 주로 아주 센 마사지를 했어요. 이 팔꿈치로 주로 변형을 일으키는 근육을 눌러 마사지를 해요. 굉장히 아픈데 그거를 매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은 그 연결된 작은 근육들을 하루가 다르게 마사지를 하고 주로 근육을 풀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이게 좋아졌어요. 그 외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하장애 뭐 이런 것들은 그거에 맞춰서 다 운동 내지는 치료의 방법을 바꿨죠. 최소한 4개월 이상. 사실 사람이 이제 대면을 하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겠어요? 남의 발만 보고 물리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되게 장기간을 생각하죠. 외과 의사들 정신을 높여서 장기간 물리치료를 해보고 그때 안 좋아지면 수술합시다.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냥 저도 그랬고 저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파킨슨이즘은 불치병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좋아지더라도 잠깐 동안이지 결국은 또 괴롭힐 거다라는 선입감이 있어요. 저는 파킨슨이 걸린 다음부터 그게 없어졌지만 많은 의사들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자잘한 증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이죠. 예를 들면 척추 변형에 대한 물리치료는 수술을 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맡기기도 껄끄럽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시작했는데 의외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죠. 그렇지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알리는 것이 제가 이런 병을 걸리게 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 자체가 상처를 주죠.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파킨슨 환자의 80%는 최소한 인지장애, 더 심하면 치매를 동반하고 있어요. 그러니 본인이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없을 때까지는 깨닫는 거죠. 자기가 점점 뭔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를 깨달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나 괴로움이 옵니다. 그거를 해결해 줄 방법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밖에 없어요. 가능하면 그걸 늦출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 파킨슨 병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가족들을 얘기할 때는 마음이 많이 무겁고 울적해집니다.